IELTS English Grammar PG1 비상교육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로 진행하겠습니다. Unit 8. Go for it. 출발하자. 아니면 힘내.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 아 무슨 이상한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얼굴에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 보니까 그 astronauts 우주 비행사들인가 봐요. 그럼 아마 여행을 출발하자. Go for it. 출발하자. 뭐 이런 의미로 쓰였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네요. 자, 이번 과에서는 또 어떤 재미있는 fun grammar를 배울까요? 오늘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의 fun grammar는 옆에 있는 친구 얼굴 집회랑 재미있는 ing 표현입니다. When the boys finish working on the farm, 농장에서 일하기를 마쳤을 때 they run to school, 그들은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명사 ing, 여기 동명사 ing입니다. 동명사 ing 뒤에 fun grammar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짜잔, fun grammar 왔습니다. 오늘은 A의 동명사 ing만 배울 거예요. ing. work, work 하다면 원래 일하다, 일하단데요. 일하다가 명사가 됐으니까 ing이니까 뜻을 뭘로 바꿔주시면 되냐면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뭐뭐함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일하는 것, 일하기, 일함 이렇게 해도 다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마치다니까요. 일하는 것을 마칠 때, 일하기를 마칠 때, 일함을 마칠 때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표현을 쓰세요. 여러분들이 BTS에도 여러 멤버들이 있으니까 멤버들 중에 좋아하는 멤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Josh, 저는 것을 좋아해요. 것. 그럼 일하는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Josh likes playing soccer. Play soccer 하면 축구하다. 그럼 저는 뭘 좋아한다고요? 축구하는 것 좋아한다고요. 그럼 play 하면 축구하는 play soccer. Playing soccer 하면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After school, 학교 후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역시 또 밑에 재미있는 그림들이 있어주시네요. 여기 read 하면 읽다, listen 하면 듣다, watch 하면 영화를 보다, play basketball 하면 야구를 하다 하는데 여기다가 아까 뭐 한다고요? ing 동사에다가 여기 나오는 거 다 동사거든요. 동사 다가 들어가는 단어가 동사예요. 동작을 나타내죠. 읽다, 읽는 동작, listen 듣는 동작, watch 보는 동작, play 하다 동작이죠. 동사에다가 ing을 붙이면 뭐가 된다고요? 것이 된다고요. 그럼 매거진을 읽는 것, 음악을 듣는 것, 영화를 보는 것, 야구를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N이니까요. N은 오, reading magazines를 좋아하네요. 그 다음에 Ted. Ted는 어디 있을까요? Number 3니까요. 이거 무슨 유니폼일까요? 무슨 유니폼? 당연히 basketball 유니폼이겠죠. basketball 농구죠. basket이 바구니에요. 아까 제가 야구라고 했었나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까먹었습니다. playing 한 다음에 basketball, 이게 대문자 아니죠. 물론 basketball 이거 갖다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she also enjoys, 아하 이거는 movie ticket이겠네요. movie ticket. 그러면은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해. watch에서 끝나면 안 돼요. 앵앵앵 붙여주셔야 돼요. watching movies. He also loves, 아하 여기는 오 요새 이런 걸 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CD 요새는 다 스트리밍으로 해서 멜론 아니면 유튜브 뮤직 아니면 네이버 뮤직 이런 거 들으시죠. He also loves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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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music. listening to music 하면 그는 또한 음악 듣는 것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자, 오늘도 넘나 쉬워요. 자, 동사에다가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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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 붙이면 이게 뭐라고요? 이름이 동명사 ing, 동명사 ing이에요. 동사에다가 ing을 붙여주면 뭐가 된다고요? 명사. 동사에다가 ing을 붙여주면 명사. 그래서 이름이 동명사예요. 자, 교과서 뒤에 있는 쉬운 연습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고 갈까요? 교과서 159페이지입니다. 좋아하는 운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고 빈칸을 채우세요. 아하, 빈 별은 좋아함.
검은 별은 싫어함. Like, love, enjoy. Enjoy는 좋아함이겠죠. 이안이 좋아하는 거는 이거 좋아하네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뭘 쓰신다고요? 동명사니까 playing. Playing 한 다음에 soccer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안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이안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뭘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 아까 swimming 좋아하지 않죠. 그러면 swim에다가 스펠링을 조금만 주의하시면 돼요. swimming 이런 거 별로 아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내신에서 이번에 시험 보지 않으니까요. 2학년 때 천천히 연습하시고 가시면 2학년 때는 충분히 이런 스펠링 익숙해지실 거예요. Diane loves. Diane이 사랑하는 거는 두 가지네요. 두 가지니까 running 좋아하네요. Diane도. 그 다음에 뭐도 좋아한다고요? Diane은? Diane은 swimming을 좋아하네요.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Diane loves swimming and running. Number four. Diane doesn't enjoy. 좋아하지 않는 거 아까. 아, Diane은 축구 좋아하지 않아요. 축구. 축자만 얘기해도 축 늘어져요. Playing. Doesn't enjoy playing soccer 해주시면 되죠. 둘 다 좋아하는 건 아까 둘 다 좋아하는 건 여기 그쵸. 제일 쉬운 거 그 다음에 이게 건강에 제일 좋대요. 자 그럼 답을 다 써봤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 뭐를 아까 swimming 수영하는 것 그 다음에 running 뛰는 것을 사랑한다. playing soccer 축구하는 것을 즐긴다. running을 즐긴다. running을 달리기를 저는 아까 여기선 기가 더 좋겠네요. 달리는 것을 보다는 달리기를 즐긴다. 이게 더 멋진 말이 되겠네요. 와우 유닛 8까지 왔으니 이제 문제가 정말 어려워지는데요. 다음 글에서 틀린 부분을 세 군데를 찾으래요. 찾아. 오, 어려워요. 어렵지만 샘과 함께 찾아보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I had a fun day. 나는 fun, 재미있는 날을 가졌어. In the morning, 아침에는 my mom cleaned the house. 나의 엄마는 집을 청소해. I helped her. 오, 착한 친구예요. 엄마를 도와줬어요. Her, 그녀의, 아, 엄마예요. So she finish 다음에는 이게 나오면 안 돼요. 이거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서 뜻은 똑같아요. 청소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finish 다음에는 ing가 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 쉬운 이거 보고 나중에 문법책 볼 때 거기서 저희가 이제 라이벌을 만나요. 라이벌. 코리아의 라이벌은 누구죠? 코리아죠. 아, 자신의 라이벌은 자신인가요? 여러분의 라이벌은 누군가요? BTS가 라이벌이신가요? 아니면 아 BTS는 팬이시라고요? 아미신가요? 그러면은 아니면 동생, 남동생인가요? 여동생인가요? 오빠 라이벌이에요? 라이벌이 있죠. 투부정사의 라이벌이 동명사. 따라서 동명사의 라이벌은 투부정사. 여기는 cleaning ing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so she finished cleaning early. 내가 도와줬어요. 내가 도와줘서 일찍 끝났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내가 도와주면 엄마가 청소가 늦어진다고 싫어하세요. Then I met James in the park. James를 만나서 enjoyed. 아까 배웠죠. enjoy 다음에는 뭐 나왔다고요? playing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제임스와 나는 즐겼어요. 배스킷볼을 즐겼어요. 함께 배스킷볼 하는 것을 즐겼어요. After that, 배스킷볼 한 후에요. We went to theater, 극장에 갔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이야기예요. We watched, 아까 극장 봤다 할 때, 오, watched Batman, 오, 너무 옛날 얘기네요. 배트맨 영화 같은 걸 보다니요. 요새는 배트맨 영화가 아니죠. 요새는 마블 영화 봐주셔야 돼요. 마블 영화, 어벤져스, 새로운 거 나오고요. 아니면 닥터 스트레인지 아니면 스파이더맨 정도 봐주셔야죠. Because James likes 그 다음에 여기죠. Watching action movies. Action movie에 그래 어쨌든 배트맨도. 그러니까 여기가 watching 이렇게 되셔야 되죠. 그러면은 깨끗하게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틀린 거를 먼저 골라보면 to clean 아 색깔을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꿔졌네요. to clean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enjoy 다음에 나오는 play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watches 시계 아니에요. 시계 아닙니다. 시계 아니고 시계하고 스펠링 똑같아요. 시계로도 씁니다. I like watch. Good.
시계를 좋아해요 할 때 쓸 수도 있습니다. 클리에다가 닝, 잉잉잉, 그 다음에 플레이, 잉잉잉, 그 다음에 워치, 그 다음에 잉잉잉. 아,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듯이 ing를 붙일 때는 동사 원형, 이렇게 선생님이 쓰면 항상 동사 원형이란 표시예요. 원형에다 붙인다는 얘기예요. 원형. 그 다음에 to 부정사 할 때도 지난번에 배웠죠. to를 어디다 붙인다고요? 원형 앞에다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원형이, 원형이, 원형이. 주변에 친구 원형이 있으시죠? 그 원형이가 영어에서는 잘 나온다고요. 원형이가 중요한 친구예요. 잘 대해주세요. 자, 쉬운 교과서를 살펴봤으면 이제 문법책으로 한번 가서 조금 어려운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일문 그래머 1 챕터 10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유닛 3 동명사의 쓰임편을 볼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없다고 하셔도 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아무 문법책에 가면 분명히 동명사는 1학년 문법책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거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책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 잘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짜잔, 127페이지로 건너왔습니다. 여기 동명사, 뭐뭐 하는 것. 아하, 그래도 조금 이제 어려운 거니까 세 가지를 배울 건데요. 뭘 배울 거냐면 동명사가 조금 더 정확하게는 뭐뭐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것은 아까는 제가 것 것만 말씀드렸는데요. 것은까지 붙여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럼 언제 붙여주시느냐? 주어가 될 때 붙여주시는데요. 제일 편한 거는 ing가 reading 이런 식으로 해서 맨 앞에 나오면 뭐뭐하는 것은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reading a bike 하는 것은 나의 hobby이다. trying new food,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기 맨 앞에 나오면 뭐뭐하는 것은. 그러니까 맨 앞에 나온다는 얘기가 주어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쉽죠잉.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것을, 포인트 8을 먼저 하고 그 다음 거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여기 두 번째 거가, 이제 첫 번째 거가 것은, 것은 앞에, 맨 앞에 나온다고요. ing가 맨 앞에 나와서 reading is fun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 두 번째는 중간에 나오면 돼요. 중간에 나오면 뭐뭐하는 것을, 맨 앞에 나오지 않으면 맨 중간. 선생님 그럼 끝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끝에 나와도 상관없어요. 맨 앞이 아니면 중간이에요. 중간, 맨 앞이 아니면 것을 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we 그럼 enjoy 즐긴다, making pizza, 피자 만드는 것을, 숙제하는 것을 끝낸다, 나는 연습한다, 드럼 치는 것을, 그는 피한다, 건강하지 않은 음식 먹는 것을, the singer gave up, 포기한다, 뭐하는 것을, 빗속에서 노래하는 것을, I don't mind,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뭐를, 그 창문을 여는 것, 을 신경 쓰지 않는다. 맨 앞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중간 이후에 맨 앞이 아니면 것, 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맨 앞에 나오면 것은, 맨 앞이 아니면 것은이 아니면 것을.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 딱 한번 이제 1번, 2번, 3번 해서 그냥 것이라고 해석해 줄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비동사 다음에 나오면 그냥 것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뜻이 사실 어떻게 된다고요? 것이다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것이다. 근데 것이다 라고 하려면 반드시 비동사가 여기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아니고 그 다음에 맨 앞이 아니면 것을인데 것을 말고 비동사 다음에 나오면 그냥 것 한 다음에 얘 뜻이 이다 해서 My job is selling fruits. 나의 직업은 과일을 파는 것 이다. 그들의 꿈은 베이커리를 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계획은 배구를 하는 것이다. is playing. get playing volleyball in on the beach.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녀의 직업은 소설을 쓰는 것이다. 그럼 여기 writing 하면서 novels 하면 writing novels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역시 문법은 쉬운 거네요. fun하고 쉽네요. fun and easy English grammar네요. 그 다음에 조금 여기 다시 돌아온 이유는 여기에 조금 여러분들이 암기 말고 그냥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1, 2, 3, 4, 5 10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처음부터 10개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enjoy. 그 다음에 아까 finish도 한번 나왔죠. 그 다음 stop 중요해요. stop 다음에 그 다음에 mind 이 정도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럼 저는 practice 골라드릴게요. keep도 중요한데 그럼 enjoy 즐기다, finish 끝내다, practice 연습하다, 뭐뭐 하는 것을 꺼리다,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할 때 뭐 쓴다고요? 뒤에 ing 쓴다고요. 그럼 이 ing 쓰는 거 말고 다른 동사 예를 들어서 어떤 동사가 있을까요? want 한 다음에는 to 부정사가 나오겠죠. I want to stop working. I want to go back to school. 나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난번에 to 부정사 할 때 배우셨죠? hope 이런 동사도 I hope to earn a lot of money.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희망해요. I wish to meet BTS in person.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 나왔을 때 want, hope, wish 이런 동사들은 to 부정사가 뒤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뒤에 나오느냐 ing, ing 이게 나오느냐 ing 동명사 아니면 to 부정사. 당연히 여기도 명사적 용법이에요. 둘 다 명사예요. 명사.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명사라고 둘이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요. 꿀팁. 꿀이 절절절절. 어쨌든 꿀이 흐르는 꿀팁 드리면요. 여기 ing 나오는 게 숫자가 적어요. 여기 10개인데요. 10개 말고 훨씬 더 to 부정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여기 ing, 그러니까 여기 암기 필수라고 적어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약간 기억해 주시면 돼요. 5개, enjoy, finish, practice, mind, stop. 그것만 가르쳐 드리면 조금 서운하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5개 단어만 아시면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 시작하는 말이 연질 것만 끝. 이거예요. 연은 뭘까요? 연습하다. 질은 뭘까요? 즐기다. 꺼는 꺼지다 아니고요. 꺼리다. 그 다음에 멈은 뭐예요? 멈. 할 멈 아니고요. 멈추다. 그 다음에 끝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질 것만 끝. 그럼 그 초성이 PM, PEM, SF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럼 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PEMSF 따라해보세요. PEMSF 연질 것만 끝. PEMSF 연질 것만 끝. PEMSF PEM, 이 PEM, P는 뭐라고요? Practice. 그 다음에 E는 당연히 뭐 쉬었죠. Enjoy, 즐기다, enjoy. 꺼리다, mind. 예,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을 쓰는 거니까 꺼리는 게 돼서 마음이 mind, 꺼리다까지 되는 거예요. 꺼지다, 꺼져. 이거 아니에요. 꺼지다 아니에요. 신기초 그럼 마음 아파요. 꺼지다 하지 말아주세요. 멈추다는 쉽죠? stop. 끝내다도 너무 쉬워요. finish.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연질 것만 끝. PEMSF. 연질 것만 끝. PEMSF. 이렇게 하면 금방 5개 외울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연질 것만 끝. PEMSF. 지어보세요. 금방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연질 것만 끝. 여기도 practice 해도 금방 기억나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연습하다, 즐기다, 꺼리다, 멈추다, 끝내다, practice, enjoy, mind, stop, finish. 연질 것만 끝. PEMSF. 연습하다, practice, 즐기다, enjoy, 꺼리다, 꺼지다 아니라고요. 꺼리다, mind, 멈추다, stop. 끝. 뭘까요? 끝내주세요. good. 끝내주세요. 예, finish. good. I want to finish. good. I want. 아까 want 다음에 뭐 나왔다고요? to 나온다 그랬죠. 그럼 finish. I want to stop.
Good. Watching. 동명사. 아,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I want to finish. Watching 동명사. 원하에요. 뭘 원해요? 마치는 것을 원해요? 뭐 마치는 것을 원해요? 동명사 보는 것을 마치는 걸 원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원하는 걸 들어드리니까요. I want to finish watching 동명사 이렇게 얘기하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연질 거면 끝. 펜스프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동명사